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종가로 마감을 좀 보였죠. 자,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4월 달 들어서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이제 3주 됐나요? 3주 정도 된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드렸었죠. 국내 증시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 전에. 운이 좋게도 뭐 제가 시장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절대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종목도 확신해서는 안 되고 시장도 확신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아, 시장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갈 수는 있겠구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과거에 비슷한 어떤 유형과 패턴들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아, 지금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대략적인 분위기 파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감을 잡는 데좀 참고를 할 뿐이지 이게 정확하게 언제 딱 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맞춰도 의미가 없고 안 맞춰도 의미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수형 전문가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결정적인 이유, 요거 팩트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있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인데요. 13만 원 언저리에서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잠시만 좀 보고 올까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와, 대박이죠. 3월 11일부터 바닥을 찍고 돌린 뒤에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달 반, 거의 한달반 정도 동안 하락만 거의 줄곧 보여오다가 고점 대비 하락만 보여오다가 이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은근히 떠났어요. 은근히 이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접고 또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작년 같은 시장을 기대했거든. 근데 반드시 시장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횡보죠. 횡보를 더 힘들어하죠. 빠져놓고 횡보하는 거는 미치죠. 그렇죠? 너무 괴로운 시간들인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V자 반등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들을 드리다가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때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말씀드릴 때는 지금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끌어올라왔을 때 중대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실적주들로 중심을 잡고서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여기서 아직 안간게 있지 않냐? 제약바이오 업종이 안 가고 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 40% 이상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리면 코스닥 1000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 마침 또 운이 좋게. 제가 맞췄다라는 게 아니고 운이 좋게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시세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 최근 들어야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 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12만 5천원에서 13만 원 사이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되는 단가라고 제가 전일 SK바이오사이언스 영상에서 별도로 따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잡으신 분들은 못해도 3~4%대 수익권에서는 지금 머물러 안착을 해 있어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도 되지만 녹십자 형제들도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만 원의 지지만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도 된다라고 제가 어제 주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녹십자 다른 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따로 별도로 보시면 되고 녹십자 셀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 따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실적을 띄고 있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대웅 그다음에 종근당 홀딩스 이런 것들은 사실 당장에 큰 퍼포먼스는 안 나와도 실적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셀리드라든지 셀리버리 이런 거는 좀 이제 셀리버리 말고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가지만 우리가 지금 따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게또 뭐가 있습니까? 시젠
그쵸? 시즌 다시 봐야 된다. 상승형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VIP님들도 16만 8천원부터 지금 수익권에 다시 한번 머무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스물스물하게 오늘 장중에 고점 10%대까지 찍고 빠졌어요. 이 종목들도 우리가 불기둥 이후에 충분히 접근해서 수익을 챙겨오고 있는 종목들이고, 근데 둘다뭐 같이 뭐 굳이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바디텍 매듭 진단키트 쪽이 이렇게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까지의 시세만 보시면 상승형 눌림목,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살아나지만 아직까지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우리 K바이오의 대장 형님들인 셀트리온 플러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요런 브리핑들을 제가 VIP방에도 언급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방이요. 무료방에도 언급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수익 실현을 하셨다고 무료방에도 감사 인사를 좀 보내주시고 계시고, 자, VIP방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 인증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맞게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살펴가면서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무료방 오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무료방에서도 정말 많은 기사들을 그때그때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주들에 대한 브리핑,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료방에서는 뭐 이수엡지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그쵸? 차트 딱 띄워가지고 조정이나 거래 여러 가지 나쁘지 않다, 그렇죠? 13,500원일 때 소개를 딱 해드리니까 이수엡지스 어때요? 오늘 14,200원, 그렇죠? 순간적으로 단타라도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상승형 눌림목, 아까 시즌 바디텍미도 보셨죠? 상승형 눌림목이잖아요. 이런 거는 무섭게 간다니까요, 그렇죠? 물론 안갈 수도 있어요. 안 가면 안 가는 것만큼 또 대응을 하면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추가 시세가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죠?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내용들도 간단하게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이렇게 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한국 OTT 진출 소식 때문에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3,500원 이상부터 우리가 분할로 수익을 챙기자.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 3,520원까지 찍었었죠. 순간적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대응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을 또 챙기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점, 그쵸?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방에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우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쨌든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실적주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주들을 쉬어갈 때 우리가 편하게 매집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저금리가 아직 현행 유지되고 있죠. 실질금리가. 근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정점은요,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다 살아나서 다시 뭔가 꺾임새로 들어갈 때. 그쵸? 그러면 그거를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뭐다? 금리다. 경기가 엄청나게 과하게 또 막 호황기를 맞으면요, 그거를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경기 불황 때 저금리로 인해서 통화량을 확 풀어놨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긴축을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이 통화량을 컨트롤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금리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점차 인플레에 따라서 인상되겠죠. 금리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시장이 정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현행 제로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앞으로 시장이 우상향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준비를 해나갈 것들은 해나가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또 무료방에서 다 드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만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외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금리다, 그쵸? 금리 관련해서 이렇게 쭉쭉쭉, 그쵸? 넷마블 수익 감소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넷마블 같은 것들도, 그쵸? 오늘 또 6%대. 제가 이제 12만원 초중반 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오늘 종가까지 하면 거의 또 10%
15%대 상승이죠. 이런 것들 또 강하게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아주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좌측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실적 주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바로바로 꽂힐 수 있게끔 추천을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딱딱 해드리니까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안다 하시면 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신고가 하나 또 나왔어요. 원익QNC 신고가가 나왔죠. 30% 가까이 수익권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오늘 28에서 30%대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실적의 전망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 그쵸?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쭉쭉쭉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미친 듯한 수익률을 한번 진짜 극대화시켜 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실적주 아직도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야 될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